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동부와 북부 지역에 호우 경보가 산간에 호우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북동부 지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내린 비의 양은 한라산 성판악에 82mm, 조천읍 선일리 113, 김녕이 98, 한림읍 금왕리가 5mm입니다. 기상청은 산간과 남부 지역에 내일 아침까지 20에서 60mm, 해안 지역에는 오늘 오후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살충제 달걀 파동으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제주에서도 달걀 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데요. 도내 유청업체들이 다른 지방 달걀의 반입을 자율적으로 금지하고 안전성이 확인된 제주산 달걀만 유통하기로 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다른 지방 농장에서 생산된 달걀을 폐기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에 반입된 이른바 살충제 달걀은 3만여 개. 지금까지 60%인 18,000여 개가 회수돼 모두 폐기시켰습니다. 제주도는 도내 달걀 유통업체와 긴급회의를 갖고 살충제 달걀 파동이 안정될 때까지 다른 지방 달걀의 반입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육지부에 이 결안을 들어오면서 또 이제 여러 계통의 또 결안이 들어오다 보면 또 혹시나 이제 좀그 살충제 성분이 발생한 결안을 또 혹시나 섞여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주도는 살충제 파동 이후 달걀 판매량이 20, 30%가량 줄어 제주산 달걀만 유통시켜도 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문제는 달걀 반입 금지가 장기화될 경우 수요가 폭주하는 추석 명절에는 수급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이제 한시적으로 육지 계란이 도입은 되지는 않을 거고요. 대신 추석 이전 시즌에 그 물량이 어떻게 될지는 판단에 따라서 각 육동별로 결정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산란계 사육 농가 37군데 가운데 11군데가 진드기 구제약품을 사용했지만 유해 물질은 없었고 1차 검사에서 누락됐던 약품 4가지를 추가 검사했지만 한 농가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오는 26일부터 제주 지역 대중교통 체계가 30년 만에 전면 개편되는데요. 제주 MBC는 달라지는 내용과 문제점들을 연속 보도합니다. 첫 순서로 단순화되는 버스 노선을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읍면 지역으로 다니는 버스들입니다. 똑같은 번호인데도 날짜와 시간대별로 기점과 종점 경유지가 달라 수십 개씩 세부 노선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체계가 개편되면 이 같은 중복 노선들은 대부분 사라집니다. 현재 644개인 버스 노선을 149개로 줄여 배차 간격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일단 자가용보다 좀더 빠르게, 그다음에 좀 편리하게, 이왕이면 좀 싸게 이렇게 해서 이 자가용 타는 것보다 대중교통이 더 편리하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제주도 전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버스의 색깔과 맨 앞자리 숫자로 어느 권역인지 구분하게 됩니다. 주요 지점에는 환승센터가 설치되고 제주공항에서 출발하는 급행버스도 신설됩니다. 짐도 많고 그런데 이 터미널까지 버스를 타고 와서 관광지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되게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하지만 개편을 불과 10여일 앞두고 세부적인 노선 정보가 공개되면서 이용객들이 혼선을 빚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간선에서 탑승하면은 어느 구간에 와서는 환승해서 지선으로 갈아타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환승에 따르는 안내 시스템이 가장 좀 초기에는 좀 충분히 배려가 돼야 되는데. 특히 시행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도 일부 버스는 색깔을 새로 칠하는 랩핑 작업도 마무리되지 않아 첫날부터 혼란도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오는 26일부터 시행되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앞두고 버스 기사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며 운행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전국 자동차 노조 제주지역 노조는 제주도가 제시한 하루 16시간 격일제 근무를 한 달에 12일 근무로 줄여주지 않으면 오는 25일부터 버스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사 양측은 어제부터 협의를 시작했는데 협상이 결렬될 경우 대중교통 개편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말 제주 남서부 지역에는 천둥, 번개와 함께 최고 200mm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파종 시기를 맞은 마늘과 양배추 등 농경지 곳곳이 침수돼 농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비로 도로에 흙탕물이 넘쳐 흐릅니다. 하천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거세게 흘러내리는 물줄기에 일대는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지난 19일부터 사흘 동안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에 내린 비는 191.7mm. 기상 관측 이후 가장 많은 시간당 63mm의 물폭탄에 마늘밭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거센 물살에 심었던 마늘이 쓸려나가 파종을 다시 해야 할 판입니다. 그냥 이거는 이제 나와 있는 거는 다 꼽아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좀 인건비가 인력이 좀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갓 심은 비트와 양배추도 사정은 마찬가지. 밭마다 흥건하게 고인 물에 애써 심은 모종은 잎까지 잠겨버렸습니다. 국지적으로 내린 폭우로 서부 지역의 밭 곳곳은 이렇게 비가 그친 뒤 만 하루가 지나도록 물이 빠지지 못한 채 잠겨 있습니다. 밭에 물이 빠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일주일. 농민들은 가뜩이나 심각한 인력난에 파종 시기를 놓칠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파종 시기가 이제 겹치다 보니까 전면적으로 뭐 대정부터 시작해서 봉성, 뭐 한경 이쪽에는 전부 파종 시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인력난에 조금 농가들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인력으로 인해 가지고. 제주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곳에 따라 20에서 70mm의 비가 더 올 것으로 예보돼 농가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잦은 기습폭우에도 불구하고 도내 중산간 마을에 대한 격일제 급수가 3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비가 내리면서 어승생 수원지 저수량이 8만 7천 톤 수준으로 늘었지만 중산간 마을의 원활한 물 공급을 위해 필요한 10만 톤을 밑돌아 제한 급수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라산 고지대와 어승생 수원지 일대의 강수량이 적어 충분한 저수량 확보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중산간 마을 주민들의 생활 불편은 물론 음식점과 숙박업 등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양 레저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며 낚시 어선들도 스쿠버 다이버를 태울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한 지도 1년이 지났는데요. 정작 낚시 어선들이 가입하는 보험 상품에는 다이버들이 보험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낚시어선 선장인 한철권 씨, 날마다 60여 명의 스쿠버 다이버들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제주특별법이 개정돼 지난해부터 승선이 허용되자 다이버들이 크게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시에 배에 탔던 다이버가 의자에 손가락이 끼어 다쳤습니다. 손님이 다쳤을 경우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했던 한시는 수협에 진료비를 청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제주특별법으로 해가지고 합법적으로 다이버를 수송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공제 처리가 된다고 봤는데 안 된다고 들었을 때는 황당했습니다. 다니다 보면은 솔직히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다칠 수도 있고 저희가 꼭 타고 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런 보험 혜택을 못 받는다 하면은 그럼 저희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다녀야 될까? 수협 측은 보험 약관에는 낚시꾼만 보상하도록 명시했다며 제주 지역 낚시 어선에만 적용되는 보험 상품을 개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몇천 명 그거 가지고 보험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 한 사람이 다쳤다. 그럼 뭐 위자료, 취업이 이렇게 주문하면 돈이 부족할 텐데. 해양 레저 활성화를 위해 제주특별법까지 개정했지만 정작 정책은 뒤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내 낚시어선은 모두 206척. 연간 5만여 명에 이르는 다이빙 관광객은 보상도 받기 어려운 안전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아이언맨, 헐크, 토르, 스파이더맨 같은 마블 영화의 캐릭터를 활용한 가상체험 시설이 오는 10월 부산에 들어섭니다. 연간 200만 명이 이곳을 찾아 부산의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부산 MBC 민성빈 기자입니다.
관람객이 아이언맨이 돼 하늘을 날고 헐크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월트 디즈니사는 오는 10월 슈퍼히어로 캐릭터의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을 접목해 직접 타고 느끼고 즐기는 체험시설 마블 익스피리언스를 개장합니다. 마블 익스피리언스에서는 이렇게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와 같은 마블 영화의 인기 주인공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They go through the motion ride, trying to slither through the Black Widow laser maze, smash like Hulk, fly like Iron Man. You're going to see just how real this is. 북항 재개발 지구 14,000제곱미터 부지에 가설 돔 형태로 3년 동안 운영한 뒤 확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때 디즈니에서 받은 그 부산의 이미지가 너무너무 좋았나 봐요. 한국에 이제 저희들이 하나 오픈하기로 하고 로케이션을 찾고 있는 와중에서 오히려 디즈니 측에서 부산에 오픈하면 어떻겠냐는 역제안이 들어왔었어요.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장하는 마블 익스피리언스에 연간 200만 명이 찾을 것으로 전망돼 3,600여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 2,600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상빈입니다. 네, 오늘도 국지성 호우에 대한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80mm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는데요. 이 특보는 조금 전 호우 경보로 한 단계 더 격상됐고요. 산지에는 호우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은 선울로 150mm가 넘는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고요. 김녕과 성판악에도 100mm에 가까운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앞으로 오후에서 많게는 60mm 가량 더 내리다 오후부터 차츰 그치겠고요.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는 낮 동안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어제보다 약간 올라 있고요. 낮 기온은 32도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 조금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종일 30도 내외의 기온을 오르내리겠고요. 현재 남부 지역의 기온 28도, 낮 기온은 30도에서 31도가 예상됩니다. 네, 동부 지역은 평년보다 2도에서 많게는 4도가량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비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으니까요. 특히 장거리 운전자들은 앞차와의 거리를 넉넉히 두고 안전운전 하셔야겠고요. 섬쪽도 오후까지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점차 높게 일겠고요. 현재 제주를 제외한 그 밖의 공항에는 대체로 구름 많은 모습입니다. 네, 이번 비는 금요일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요. 비가 그치고 나면 막바지 더위도 점차 물러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서귀포시 중문동 회수 입구 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46살 김모 씨가 렌터카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렌터카 운전자 46살 김모 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제주시 애월읍의 12층짜리 아파트 지하층에서 불이 나 프린터기와 건물 10여 제곱미터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3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연기가 계단 통로를 따라 꼭대기층까지 올라가면서 일부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층 계단에 있던 프린터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서귀포경찰서는 불법 대부업 광고물을 무단 배포한 혐의로 32살 장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18일 서귀포 메일올레시장 일대에서 번호판을 제거한 오토바이를 타고 불법 광고물 3,700여 장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는 지난 6월에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었는데 경찰은 현장에서 장 씨를 검거해 불법 광고물을 압수했습니다. 농사를 직접 지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오모 씨가 제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2013년 제주시 용담동에 밭을 팔면서 8년 이상 농사를 지었다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농작물을 팔거나 농기구와 농자재를 산 자료가 없어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경찰이 지난해 징수한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규모가 1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징수액은 109억 원으로 2012년 44억 원에 비해 5년 사이 갑절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경찰관이 현장 단속으로 부과하는 교통범칙금은 2012년 17,000여 건 6억 8천만 원에서 지난해 47,000여 건 22억 7천만 원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학교에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성면이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모 초등학교에서 냉방기 교체 공사를 하던 중 성면이 노출돼 공사를 중단한 뒤 성면을 제거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고 공사에 앞서 건물에 성면이 있는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교육청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